예, 오늘도 구역장 성경 공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가 32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 질문은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람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예, 여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한창 사역을 하던 시기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라는 개념이 이제 1세기에 생겨났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데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저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약간 경멸적인 놀리는 식으로 아유 저 크리스티아노스 이러면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자 음역으로 하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유가 굉장히 중대하죠. 여기서 물었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이렇게 말을 안 했죠. 혹은 기독교 유신론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이렇게 말 안 했고, 뭐라고 답했습니까? 성경의 설명을 아주 잘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냐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 부음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렇게 옛날 고대 국가들처럼 머리에다 기름 부는 그런 기름 부음이 아니었죠. 어떤 기름 부음이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나? 도대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이 뭔가?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건 뭔가? 핵심만 딱 말하자면 똑같은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똑같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리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 또 우리 교리문답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이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물리적인 이해나 산술적인 이해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이해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기억나세요? 예전에 배웠습니다.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영적 연합입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연합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마음의 종교적 안정을 얻는 게 아니라 실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이시고 신랑이시고 나무이시고 우리는 몸이고 가지고 신부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 믿음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지적 동의, 그 다음 이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동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뢰하는 거, 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실제로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 그리스도께 임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쫓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보자면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중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중생인의 삶을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소위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적지 않은 경우에 무슨 종교적 흥분 상태에서 기이한 행동이나 말을 하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비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그런 감정적 상태를 나타내거나 어떤 희귀한 현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중생인이 되고 그 중생인의 삶을, 중생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교리문답의 오늘 답이 세 가지로 딱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다는 사람들의 삶의 양상을 보니 이 세 가지 직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리문답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신앙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제가 거기다 적어놨지만 예수를 잘 믿고 삶과 입술로 선지자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말이죠. 요새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삶이죠. 삶.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안 받쳐준다면 우리 입술로 하는 선지자 노릇은 허공을 맴도는 그냥 종교적인 소리, 잔소리밖에 안 될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두 번째가 뭐였죠? 제사장이라는 뜻이었죠.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문답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 이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브람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이런 멋진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어떤 종교적 영역에서의 어떤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냥 그 사람 삶의 전 요소는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 세상 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교회에 있던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이에요. 아주 평범한 그 사람이 뭐 동호회 활동을 하든지 자식을 데리고 공원에서 뭐 산책을 하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모든가 이제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전체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 전체가 그리스도께 산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중생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판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세 번째가 왕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문답에서는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살며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국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성경의 표현대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모든 존재 세계의 왕인데 우리도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크리스티아노스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그와 함께 왕 노릇한다.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고 그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제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우리 인간은 존재하잖아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완성되는데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시간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마치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백성들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 보호하듯이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 왕국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상.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봤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고 저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내가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완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듀플렉스 그라치아 그랬어요. 이중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런 몸부림,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몸부림도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완전해 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중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부림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셔요. 뭘 봅니까? 우리를 안 보시죠.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그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기름 부음에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몸부림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부성애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주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